올해 국민 배우인 김수미 선생님께서 고혈당 쇼크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많이들 네. 슬퍼하셨는데 네. 고혈당 쇼크라는 게 대체 뭔가요? 고혈당 쇼크라고 하는 것은 그 의학적으로는 고혈당성, 고삼투압 상태. 좀 말이 어렵지요. 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당뇨병 치료를 게을리합니다. 뭐 감기 몸살이 든다든지 일이 바쁘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약 먹는 것이 굉장히 게을러지지요. 그렇죠. 네. 거기에 또 이게 목이 자꾸 마르니까 네.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음료수. 좀 내가 좋아질까 봐서 음료수를 자꾸 마십니다. 그러니까 당뇨도 게을르고 탈수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음료수를 마시니까 입은 좀 달콤할지 모르지만은 혈당은 더 올라가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요 피가 우선 끈끈해집니다. 그러니까 혈액 흐름이 잘 안 됩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에 가는 뇌 세포들이 손상을 입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의식이 반혼수 상태입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무시는지 이분이 의식 상태가 없는 건지 옆에 분들은 모릅니다. 모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혼수 상태. 이게 잘못되신 분들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포도당이 다 이게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연료로 쓰는데 제일 효율적인 연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안 하고 배고프면은 아, 나 저혈당 왔어. 그러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저혈당이 잘 안 오지만은 네. 당뇨병 있는 환자들한테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맞다든지 먹는 당뇨약을 먹고 인슐린을 맞는데도 식사를 걸러든지 그러면 저혈당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오지만 그러니까 당뇨병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잘하고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저혈당도 오고 고혈당도 오고 그냥 상황이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저혈당 쇼크가 오는 그 기준 그 혈당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정상 혈당은 뭐 70, 180 아주 좋아요. 네. 70부터 저혈당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일반인 중에서 실수로 인슐린 맞으면은요 뭐 20, 30까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인 상황으로는 저혈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근데 고혈당은 눈이 안 보인다든지 심장 혈관이 막힌다든지 다리에 무슨 그 궤양이 일어난다든지 성기능 장애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이 10년, 20년을 두고서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성합병증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요 당뇨병 환자들은 고혈당, 저혈당 쇼크가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무섭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뇨병 치료약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 식사도 잘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지 자기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지 당뇨병 약이 내 혈당을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와 진짜 무섭다. 무섭네요. 맞아요. 지킬 박사님께서 저혈당 쇼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네네. 진짜 크게 사고가 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워. 네. 진짜 말 그대로 뭐 손 쓸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저혈당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저혈당이 오면은요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목 졸리는 거 똑같습니다. 목을 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안 간다, 산소가 안 간다, 포도당이 안 간다. 상황은 똑같이 급격한 의식 소실로 일어납니다. 아, 충격적이네요. 진짜 충격적이다. 무섭네요. 포도총 뚝.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3.3년간 5만 4천여 명을 관찰한 결과 이 저혈당을 3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대조군을 대비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이 부정맥의 발생이 5.6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5.64배요? 진짜 5.64배면 진짜 많은 건데. 그리고 국민 모두가 두려워하는 병, 치매도 저혈당과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저혈당? 진짜요? 치매가요? 국내 연구팀이 60세 이상 당뇨병 환자 1975명을 약 3.5년간 조사한 결과 이 심각한 저혈당을 경험한 사람 1,000명당 18.3명이 치매가 생겼고요. 또 저혈당 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6.8명만이 치매가 발병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 몇 배 차이인 거야, 이거? 너무 높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뇨병 치료하는 중에서도 고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거지만 저혈당이 안 오게 예방하는 것도 저희가 당뇨병 치료 중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환자한테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직계 박사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저혈당과 고혈당 쇼크를 피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되는 거? 혈당을 정상으로 맞추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지요. 네. 그게 어려워요. 결국은 생활을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당도로도 간지. 아이고, 혜주 씨 고백하세요. 예, 뭐 수, 저희 계속합니다. 수목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예.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은 없다. 적당히 잡수십시오. 네. 박사님 워낙에 환자들 많이 보시니까 환자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상당히 뭐 39이니까 젊은 분이죠. 젊으신데요. 여기 분들 연세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저희 또래. 이분이 85kg로 왔는데 올 때 공복혈당 250. 여기 당화혈색소 10.5. 이제 뭐 약도 주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해서 운동도 하고 하시라고 해서 한 6개월 후에 체중은 한 80kg쯤 만들었어요. 한 5kg. 빼셨구나. 그러고 이제 혈당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당신 뭐 아주 모범생입니다. 잘하셨어요. 칭찬을 했더니 그대 몇 년 동안 또 안 와요. 불안해. 안 와. 네. 정말 몇 년 후에 한참 왔더니 저 다리가 무슨 염증인데 잘 안 나서서 저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 수 있게 뭐 내가 저혈과 한번 가보십시오. 결국은 정형외과에서 그 절단을 그러면 어디를 신체를 절단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끔찍하지요. 네. 그 다음에 안과 갔더니 또 망막증이 생겨서 레이저 치료. 다 합병증인 거군요. 왜 그렇게 당신 지금까지 치료를 안 하고 그랬느냐 했더니 한 뭐 6개월 1년 치료해 보니까 뭐 당뇨병 별거 아니던데요. 뭐 치료하니까 뭐 금방 좋던데요. 그러면서 그냥 회사도 바쁘니까 다. 그냥 놓아둔 겁니다. 괜찮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치료해도 늦는 법은 없다. 그때라도 치료해라. 아유, 지금이라도. 아니 그러면 지금 이분은 5년 동안 그 관리를 안 한 결과 그 혈당이 얼마나 더 올라간 거예요? 혈당 수치도 그때 거의 300 가까이 올라가고. 와. 그래서 그때는 뭐 본인은 뭐 당이고 뭐고 우선 다리에 염증이 있으니까 다리가 불편하니까 저 다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왔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저것 그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유, 당뇨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당뇨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뇨병은 질병백화점이다. 한번 생기면은 눈, 심장. 그리고 신장, 다리, 성기능 어느 거든지 온전한 자리가 없습니다. 위험하다.